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것은 누가 알랴, 그죠? 요압과 나만이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봤자 뭐해요? 자기가 왕인데 뭐 알면 어때? 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내를 바로 데려왔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속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그런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 선지자는 와서 바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유로 첫 번째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죠. 어떤 비유로. 그래서 2절에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은데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더라. 그렇죠? 정말 그 암양 하나를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귀하게. 근데 어떤 행인이 4절에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로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기 딸처럼 아끼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빼앗아서 음식으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손님의. 남의 걸 빼앗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5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일지라라고 다윗은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한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한 일이거든요. 자기의 왕권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거든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체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체크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세상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세상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예.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유로 첫 번째 주어졌을 때, 아, 이게 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 대한 점검이 없었어요. 예. 어쩌면 자기는 퍼펙트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로 어떤 말이 전달돼 완전히 무식하게, 예, 남 얘기하듯이 그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점검이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얘기해요.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시죠. 직접적으로. 나는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악에 들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취해서,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죠. 네, 그래서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더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넌 굉장히 이납하지 않았냐?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혜가 이납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은 죄를 짓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 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왕이라는 힘이 넘쳐난 거죠. 이제 눈치 안 보면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왕권의 복을 오히려 죄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건 국률함이 필요한 거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아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더 많이 하려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야, 내가 너에게 더 두었을 텐데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정확하게 딱 지적하죠. 이게 너의 죄악이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하나님 다 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세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사랑하더라도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면 죄의 삭시 있어요. 그 죄의 삭슬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11절에 여호와께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죄의 싹시. 죄는 죄의 싹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회개하죠. 회개해요.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의 싹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처음에 비유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면 바로 회개했더라면 다윗은 비방할 거리를 안 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비방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아기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고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부분이 있는지를 바라보길 원해요. 그리고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원해요. 죄의 싹슨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예. 그리고 진 죄 앞에서는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로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용서하심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가운데서 죄를 짓는 그러한 악한 모습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